개그계의 언어 연금술사 지상렬. 근데 요즘 애드립이 약해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요? 금을 안 만들고. 예.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빨대 꽂았잖아요. 쭉쭉 뽑아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이런 것들 꽂아 요거로 이런 것들이 약간 그렇죠. 변함이 없다. 네. 저희가 생각한 만큼이 안 나오고 있어요. 아니 내가 내 혀가지고 내비트는데 왜 지금 기침을 하는 거야? 예전에 그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. 아까 늑골 이후에 한 번 머리에서 유전 터졌다 이거 아직도 하시는 거죠? 알고 있지. 너무 우리가 너무 믿고 있어. 시상 씨가 이렇게 안 풀릴 때 보면 눈동자가 괜히 흔들리는데 이게 첫 번째 주무고요. 두 번째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간을 긁습니다. 예, 네, 간을. 예, 예. 그러니까 예, 아직까지는 뭐 이건 괜찮습니다. 네, 네. 괜찮아요. 세 번째는 눈빛이 되게 착해지세요. 나는 원래 재밌는 사람 아니야. 세윤아 잠깐만, 네 뱃속으로 난 것 같다. 아 여러분, 아, 근데 최근에 유세윤 씨 소속사랑 계약. 네 맞아요. 어, 그래요? 네. 한 1년 넘었죠? 예. 1년 넘었어요. 네네. 네. 소속사 어때 분위기가? 그냥 죽을 만하면 살려줘. 예. 아, 떨어집니다. 어, 뭐 할 일 없다 싶으면 또 일도 그렇죠. 예. 살려주고. 거의 기우제를 지내야지 한 방울 찍고. 또, 또. 죽을 만하면. 예. 그러고 보니 지상현 씨가 안 되기 시작한 게 저희 회사랑 계약하고 나서. 어, 그렇죠. 예. 그 보니까 아까 아님배 네. 사장이 왔던데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서 오셨구나. 네. 못 본 것 같은데. 네. 조만간에 뒤에서 퍽 하고 내려치려고. 아, 자 윤기현 씨 얘기로 갑니다. 네. 윤기현 씨는요 대회를 습관적으로 나갑니다. 대회를. 강변가요제도 나왔어요. 어떤 노래 했어요? 이제 자작곡 만든 걸로. 자작곡 어, 곡 주세요. 네. 잠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 몇 번 나갔었는데. 되게 부끄러워하시네. 이건 하고 싶으시겠 봐. 예. 아니, 아니,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, 이거 하려고 오셨구만. 네. 마음에 안 들어.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사랑한다 말을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조화문 씨 노래 같은데 약간 노래가 막 짬뽕 된 것 같아. 이걸 좀 맞춰줄 것 같아. 다시 한번 그대와 보내 뭐 이런 식의 반응을 기대했어요. 칭찬을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. 네, 그렇죠 뭐. 아 배우가 왜 감명까지 나가셨어요? 네. 가수인 건 안 부끄러우셨던 거예요? 가수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텐데. 왜들 이러시?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나요? 좀 저에게 좀 호의적으로 대해주세요. 아니 그래도 약간 끼가 많으셨나 봐요. 이것저것 많이 놓고 했어 사실은. 10대 후반, 20대 초반에는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음악도 하고 싶었고 연기도 하고 싶었고. 연기하고 싶어요. 저기 혹시 강변가요제 본선에는 진출했나요? 그게 본선까지 나갔으면 제가 이제 그랜드 슬램을 했을 텐데 거기는 이제 예선에서 좀 떨어졌죠. 예, 떨어지고. 응급실에서. 아니, 이유가, 아, 그러니까. 이유가 너무 웃긴 게 요도 파열로 인해 응급실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돼요. 응급실 아니고 입원실. 다치신 거죠? 네, 다친 거예요. 왜 다친 거예요? 얼마 전에 합의가 됐는데 저기 화장실 가다 보면 오스통이라고 뚜껑 같은 게 있다고요. 이렇게 아주 그 서울시에서 설치한 이만한 맨돌이 아니고 예, 예.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 내가 이게 빠진 줄 알아 통과제리 나온 것처럼. 야, 뒤순이 뒤순이. 보다가 어 항상 정지했다가 쇼가 왔어. 그게 아니구나. 네, 그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 낮춰요? 근데 그게 아니고. 그 오스통이 이제 아무튼 요만한 그 예. 하수구 물 모아둔 뚜껑이 있는데 그게 밀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이 구멍이랑 아~ 뚜껑이. 아~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. 덜 밀착이 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덜렁덜렁하잖아. 여길 밟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. 아, 예, 예, 예. 걸어가다 이제 오. 그때 마침 여자친구랑 같이 화장실을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다가 예. 거기가 어두웠단 말이지. 그래서 오른발 여기 드는 순간 발이 쑥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뭐 쪘단 말이지 어디에. 못 쪘냐면 가면서 밟아서 이렇게 된 거지. 아프겠지? 아프겠지? 죽겠지? 내가 그렇게 나갔어. 웃기 보지 마. 대단해 정말 대단해. 성취의 100배야. 제가 만우절이었어요. 4월 1일인데. 완전 무릎이 다 시스템이야.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떼굴떼굴떼굴 우와! 그러고 있으니까 오빠 왜 그래? 만우절이라고 이제 쇼하는 줄 알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웃고 있더라고. 그래서
진짜 아프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어... 119를 불러서. 근데 가서 응급실에서 밤을 새고 네. 난리가 났죠. 배에다 구멍 뚫고. 어? 진짜? 왜냐면 소변, 이 막혔잖아요. 피 때문에 아니게 피가 이제 소변이 안 나오니까 배출을 안 시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. 그러니까 차차 배출을 하였어. 그러니까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관을 연결해서 이제 방광이랑 직접 연결을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나 별거 다 했어. 어? 해봤어 그런가? 안 해봤죠? 못 해봤어요. 그걸 어떻게 해? 그걸 안 못해. 그러니까.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아, 나 가만 왜 이러지? 나 미쳤는가?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. 그래, 그랬는데요. 그러고서 이제 입원실이 정해지고 네. 그제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죠. 근데 와이프는 되게 안절부절한 게 이게 지금 식구들이 다 안 뵈는데. 처음 한 번도 안 뵀는데. 그 전까지는 못 뵀죠. 그러니까 아, 처음 뵙는 안 뵙고 근데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와이프랑 같이 있다 사고 났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. 아, 왜냐면 괜히 미워할까 봐. 어른들한테 너랑 그렇지. 같이 있다가 사실 그리고 그날도 집에 얌전히 있는 나를 네. 와이프가 오빠 보고 싶어 집 앞에 갈게 그래서 나간 거였거든. 아, 아니 근데 그 처갓집에서 그 따님을 시집 보낼 때 굉장히 찝찝하셨겠어요. 왜 뭔 생각을 하는 거야? 정확하게. 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했나요?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렸고 뭐 하도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막 뭐 그래서 오. 어떻게 다쳤는지는 아시죠? 뭐. 근데 어느 정도로 아파요? 그것도? 그 학교 다닐 때 저도 체육 시간인데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차이고 그러잖아. 그때는 막 떼굴떼굴 구르잖아요. 근데 네. 그거는 묘한 쾌감이 있어요. 거기가 차였을 때는 아프면서 뭐한 아니 학교 다닐 때 그게 있다고 몸이 차이면 어. 친구들이 뒤에서 엉덩이를 발로 쳐놓고 아, 아, 그럼 쳐주면 그럼 괜찮아진다고 근데 그거랑은 틀린 게 진짜 이 두피에 있는 모든 모공이 바짝 쓰면서 아, 기절하기 직전 아무튼 맞아요, 굉장히 맞아요. 아파요 그게 말하자면 그 관인데 그게 찢어졌으니 아내가 충격으로 근데 완전히 절단이 났으면 굉장히 문제가 커졌는데 아, 그 반 정도만 돼서 어떻게 회복이 빨리 된 거죠 아, 그럼 남성으로 했어요 그런 우리가 결혼을 했죠. 아. 신동은 착하던데. 신동이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예. 그렇죠? 사람들이 완치를. 그런데 이 얘기는 수그러질만 하면 이제 여쭤보고 하시니까 네. 이제 뭐 그거 예를 들어 예전에 윤종신 씨도 치질 수술한 거 그게 그렇게 아주 떳떳한 부인 아니잖아요. 그런 데가 떳떳한데죠. 그래서 이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없죠. 뭐 아니 앞뒤로 술 한 잔은 같이 하시죠. 뒤는 아니고 근처예요. 금방 한 뼘 차이인데. 그래도 배우에서 한 느낌은 아니에요. 배우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서만 살면 돼요. 지금 얘기만 지금 예능 얘기 지금 한 건 늘어놓으시고 다시 배우 포즈로 줘. 빵 터뜨리고 빵 터뜨리고. 자,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인생의 무대를 옮겨서 큰 꿈을 펼치고 있는 네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내 인생의 OST. 예. 자, 그럼 먼저 지상열 씨가 고른 내 인생의 OST 한번 들어볼까요? 저 예전에 지상열 씨랑 술 먹고 이거 부르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아, 지네요, 지네요. 네. 왜 이 노래를 골랐어요? 아 이게 이제 저 방송국 들어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되게 그 잘 나갈 때였죠.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이 고위 간부들 되시는 분들하고 PD분들하고 또 연기자분들하고 이제 그 쭉 모여가지고 뭔가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. 그때 염경환 씨랑 이제 클럽도 하기 전이에요. 어필해야겠다. 여기서 뭔가 내가 좀 보여줘야겠다. 그래가지고 아, 그 당시에 그 돼지 엄마였을 거예요. 웨이터가? 그분의 옷을 제가 빼서 입고 들어왔습니다. 웨이터 보고. 네, 웨이터 옷을 입고 안녕하세요. 딱 이랬더니 야, 너 뭐야? 그랬더니 옆에서 저 신인 개그맨인데 이랬더니 빵 터진 거예요. 와!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, 그럼 저 분위기 한번 저 잡을 겸 해가지고 저 노래 한 곡 불러봐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저는 좀 빠른 거는 못하고 제가 저 김현식 형님의 그 추억 만들기 한번 하겠습니다. 박수! 그랬더니 박수를 주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새끼 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러면서 뭐 별로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. 지금 다운이잖아. 그래서 야 순간 이거 기회인데 내가 뭔가 좀 잘못했구나. 여기서 좀 센 거를 해야겠다.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물병을 집었어요. 할 게 없으니까 간주할 때 물을 부었어요. 부었어요. 그랬는데 전기가 오더라고요.
이렇게 오더라고요. 근데 그걸 티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간주가 이제 끝났어요. 그래서 딱 보니까는 의자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나름대로 한전이 흐르다 보니까 아 나도 살아야겠다. 근데 끊을 순 없어요. 그래서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오 괜찮아요 여기서 내 눈물 떨고 이렇게 해야겠다. 어 죽을 것 같아. 못 버티겠어. 그대 떠나는 뒷모습 어우 야 좋은데 제가 막 웨이브도 막 해고랬거든요. 와 좋아 박수 막 주는 거야. 그래서 또 탄력 받아가지고 우와 내 눈물 떨구어주래. 그러고선 기절했어. 근데 나중에 오 저거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저 전기 그 고통을 그 참는 거를 알면서 2절까지 다 부른 거에 대해서 그 감독님이 염경환 씨한테 얘기를 듣고 났더니 아 저놈 근성 있네. 그래가지고 3분짜리 코너를 만들어 주셨어. 그래가지고 클론이 탄생이 됩니다. 진짜 그때 정말 감동했네. 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노래죠. 이거 노래방 가서 물 붓지 마세요. 저기 감전에 대한 후유증 같은 건 없어요? 지금 이거죠. 그러니까. 그래도 한전이 저 살렸어요. 그때 그 한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안 그랬으면 그 지상력 그냥 흘러가네. 그럼요. 저는 일렉트리랑 의형제예요. 형 좀 받아 먹어. 일렉트리를 치려다가 내가. 어떤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어요? 지금 이병헌 씨처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왕녀. 나도 거지가 되고 싶어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세현 씨가 코믹스럽지만 안에 어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오히려 더 저 배우 관객들한테 더 어떤 저희는 별로 않을까. 보고 싶지 않아요. 너 음반 내기 싫어? 너 이제 동상 가치로 그만할래? 어? 자, 네. 어떤 배우로 남고 싶은지 얘기. 그래요. 사람 냄새 나는 좀 친근한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했던 역할들이 너무나 강한 역할들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애는 역할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게 싫어서 개그맨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진짜. 제가 개그맨 들어갈 때 드라마타이즈가 유행했었다고요. 그래서 제가 무슨 조폭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래, 그래. 맞아. 그러니까 맞아. 제가 왜 맞다. 개그맨 하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그래서 제가 드라마 쪽으로 와서 좀 인간적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쪽에 했더니 더 센 거 주는 거예요. 사람 죽이러 가고 사람 죽이러 가고 뭐 이런 거만 주는 거야. 연기를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한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나비 치고 꽂혀버리는 걸 굉장히 두렵죠. 저 사람은 저 색깔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원래는 우리 배우들 마음속에는 24가지 무슨 크레파스가 있듯이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는데 역시 연기 전문가다 오신 거죠. 아니 번호 앞서 얘기할 때 발전됐네. 당신 조심해 해서 킬러 있으니까. 자,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 어려운 것을 훌륭히 해온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물과 감동도 더 깊게 전달하는 배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, 웃겨주시고 울려주시고 이제 감동까지 좀 주시죠. 자,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.